참 열심히 사시네. 응? 근데도 안 돼. 열심히 사는데 잠깐 마스크 벗어보실래요? 내가 벗기 싫은 거야, 이게. 귀걸이 걸렸어. 응. 열심히 사는데 엄마 우리 같은 사주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었어요. 예. 신가물을 갖고 본인이 우리 같은 신병의 사주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박복하고 어? 남자 덕이 없고 맞아요. 만인간 천인간의 덕이 없고 본인이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금전도 풍파가 나고 본인이 사연이 많은 그 여자야.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해도 해도 끝도 없구만. 뭐가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해요? 저요? 응. 장사하세요? 아니요. 사업을 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사업자 등록 아들만 해주고 그냥 집에서 있는 거지 뭐. 하는 거 없이.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전에 뭐 했어요? 그전에요? 가정주부였죠. 지금은 혼자 계셔? 네. 팔자 사납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남 좋은 일도 많이 시키셨구만. 내가 팔자가 강하고 팔자가 센 거지 인정도 많고 마음도 여려요. 너무 여려요. 모질질 못해서 원래 이 애들 아빠랑 진작에 못 살 걸 본인이 속을 썩고 속이 터지면서 맞아요.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절대로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고 집에 들어앉아 있든 밖으로 나가든 할 일이 많아요, 본인은. 아. 갑오생이 8월 28일이면 여장부의 사주지 절대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 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고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고 누가 우리 같은 집안에 무당이 없었어요? 무당은 모르겠고 전 시어머니가 절에 계셨어요. 저기 뭐야 보살로. 이 집의 자체에서 신줄이 내려오고 예. 신도 되게 억세. 신도 되게 억세서 본인이 신명 바람이에요. 신의 바람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도 온전치가 못하고 풍파가 나야 되고 살만하면 남편이 미친 짓을 하든 자식이 미친 짓을 하든 미친 짓을 해서 나를 오장을 긁어야 되고 나는 한다고 하고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구나 그래. 맞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 네. 23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 큰아들은 성격이 굉장히 세겠네요. 이 큰아들 온전히 자기 가정 갖고 살아가요? 이혼했어요? 이혼도 안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할 텐데 절대. 맞아요. 이 큰아들이 일주에 일주가 아니라 그 사주에 예. 결혼 지승질을 지가 못 내긴대. 그래. 근데 차분할 땐 차분한 말도 그렇게 많이 없어. 근데 속을 모르겠어. 맞아요. 속을 모르겠고 좀 남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고집스러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처덕도 없어 사실. 부인의 복도 없어서 이 사람도 부인아를 만나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맨 병신짓만 한대. 그러니까 자기도 팔자에 인덕이 없고 이 아들도 사주에 중팔자가 들었어요. 중팔자가.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폭이 넓지가 못하고 머리는 똑똑해 공부 많이 해서 외국 타국 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안 한다 그랬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 사주고 관복을 입었던지 뭐 경찰, 군인 이런 쪽으로 풀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귀찮아요. 게으르고 뭐 이렇게 부지런한 사주라고 할 순 없어요.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막 센스가 있고 발빠르고 이르지가 않고 그냥 성실만 해. 그 부인에도 덕이 없고 내 자식이 있어도 내 부인이 있어도 떨어져서 살든지 대우받고는 아무튼 못 살아. 대우받고는. 그래서 큰아들을 바라봐도 엄마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쳐다보고 한숨만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 작은 아들은 그래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주관이 뚜렷하고 주장이 각해서 자기 남의 밑에 직장 생활보다는 뭐 영업을 맞아요. 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직업이 맞지 저 사람은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은 오랫동안은 못해요. 오랫동안은 못하고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자기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고 뭐 돈 욕심도 많아 보여 엄마. 그리고 저 며느리도 욕심 많아. 맞아. 며느리가 그래도 똑똑해요.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 두 부부가 이 부부도 조금 충돌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고집이 좀 강해.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남자 말을 따라주는 편에 속해요. 며느리가. 지금 큰아들 지금 한 20년 동안에 저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고 돈 다 까먹어. 그리고 돈을 그렇게 자기 일을 해도 넘치도록 벌지도 못하지만 벌어서 다 금전이 그냥 질질 새고 없어요.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그게 도박해요? 마음을 못 잡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잘못했었을 수 있고 그게 뭐 도박이지 뭐야. 그렇죠.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럼 물어보면은 아니야 그런 거 하는 사람은 표가 나는데 전혀 그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저 형은 지도 새도 모르게 해요. 기가 막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한테 돈 갖다 쓴 것도. 근데 어쩜 이렇게 이 집은 3명, 4명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살들이 신살이 있어. 신살? 인동살이 다 있어서 다 인동이 없구나. 그래서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넘겨주려고. 사업자 등록이 뭔 사업자인데 엄마가? 지금 아들이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등록을. 허가증 내가지고. 근데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걸리는 것도 많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돼야지만 이 뭐랄까 신용회복에서 그 한 거 끝나거든요. 그때 넘겨줘야 되는 건지 지금 그 돈이 이제 큰아들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둘이서 같이 하다가 큰아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지금 지 영 켰어요. 지금 현재 사업자는 옮기셔도 괜찮은데 그게 여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근데 나는 사업자는 어쨌든 움직여져 가져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집에 언니네 시댁 쪽으로 산소를 움직인 게 뭐예요? 산소가 뭘 전부 다 매장했던 걸 뭘 어떻게 파헤친 건지 합장하지 말아야 될 묘도 막 합장 벌전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집구석에 쑥대밭이야. 그리고 저 큰아들은 평생 가도 실속이 없어.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엄마 어디 이런 데다가 이 집을 많이 기도해야 돼. 엄마네 신명줄기가 있어서. 다니지는 않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기도할 것 같으면 본인이 무당해야지. 그러니까 더 재수 없어.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곳에 한 군데 정해놓고 다녀야 되는 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무당 좀 많으니까 어디 한 군데 인연법을 정해서 대신 빌게 만들어야지. 언니 무당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잡신 꼬이고 다 어떻게. 그러면 집이 더 뒤집어지고. 그래요? 본인의 몸주에 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무당이 아니잖아요. 예. 내림굿을 제대로 해서 신명을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저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초를 키든 향을 키든 내가 마음속에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게 되면 온갖 잡신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집이 더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안 뜨고 그냥 청수경 틀어놓고선 그러니까 청수경 마찬가지예요? 하지 마세요. 지금 작은 며느리는 범인 자기 그걸 사업자 등록을 내서 했는데 지금 아들한테 가야 될지 어떤 걸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아들하고 상의하셔서 아들이 해결을 하게끔 해야 돼요. 어차피 엄마가 생각을 해도 답은 저 아들이 내려야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날로면 일일이 그거 하는데 괜히 내가 미안하고 저는 또 불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 개인 회생이 그게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그냥 아들한테 해결하게끔 하세요. 뭐 주의할 점은 없어요? 주의할 점 없어요. 그래요? 주의할 점이 엄마 건강 조심하라고. 네 건강. 그리고 저 큰아들 네. 스님 중팔자가 있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아들은 사막에다 갖다 놔도 지는 먹고 살아요. 근데 하는 일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잘 풀리지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깨고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언니는 심벌전이라니까. 본인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안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당이 될 팔자를 갖고 속세에서 살아가면 평생을 박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 모르지 않잖아. 알죠. 그러면 본인이 안 할 거면 저 자식들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것도 풍파스러웠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지금은 할 수가 없지. 그치? 하고 싶어도 끝났죠. 그럼 빌기라도 빌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답을 모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바람을 무시하고 언니가 살 줄 알았어? 결국 저 머리 똑똑한 큰아들도 바보가 됐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열심히 살려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둥바둥 살게 되잖아 자꾸. 맞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어디 빌어주는 데도 없었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조상을 조금 달래고 신을 대우하고 이런 데도 없었어? 그건 했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한 군데다 꾸준히 빌으셔야 돼. 그래요? 절에 다니다가 절도 엄마가 다니다가 있잖아. 꾸준히 비는 것도 아니야. 다니다 말다. 그러다 또 다니다 엄마는 근데 그렇게 진중하지 못하진 않거든요. 성격이 하면 하거든. 근데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당병을 왜 스님한테 가서 고치려고 그래? 고치려는 게 아니라 친정집도 불교고 시집도 또 불교고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불교는 불교인데 그 친정 시댁이 불교인 거랑 상관없이 엄마가 무당 팔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 진짜 그럼 우리 큰아들도 내년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이 사람은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콧구멍 두 개니까 숨 쉬고 살고 그거야. 재밌는 일이 없어.
그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지 돈도 벌고 싶고, 돈도 벌어서 뭣도 사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사업도 늘키고 싶고, 막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지금 몇 년 전에 김포로 이사 갔거든요. 여기 성남에 있다가. 근데 그 자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그래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건 기도밖에 없대. 어? 그럼 그거라도 하라면 해야지 뭐. 그렇게 하시고 이 작은 아들은 네. 사업자를 내년 하반기쯤 뭐 가져가게 될 걸로 보여요. 우리 며느리도 열심히 사네. 예. 알뜰하게 살아요. 야무지네. 저는 건강만 조심하면 되죠? 참 답답하네. 지금 막내 아들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일하다가 좀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괜찮겠죠? 다행이네. 저희 집은 이사 안 가도 되죠? 이사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사를 못 갔어요?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사 시기를 놓쳤대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개발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개발 멀었어. 언제 될지 모르겠어. 말만 나왔을 뿐이야. 근데 지금 움직여봤자 좋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 계셔. 몇 년 동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죠? 감사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본인을 엄마를 걱정해줘야 되는 나이인데. 근데 우리 큰아들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나 봐. 저 사람은 엄마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사각 있잖아요. 자식이 딸만 있어서 그러나? 자식이 딸이고 아들이고 마누라하고도 가정도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자식하고도 정이 별로 없고 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성격이 부침성이 없어요. 어? 엄마한테도 대면대면하고 그냥 막 짜증이고 불평이고 이런 부분이지 이게 엄마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매사가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빌면은 좀 나질까요? 진작 빌었어야 돼. 근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무당팔자가 뭐야. 비는 거잖아. 평생 남이 위해서 빌어주는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팔자다 보니까 겪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자식들을 벌써 이렇게 장성했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하나부터 열까지 눈 뜨면 잘 때까지 걱정을 해야 돼. 자면서도 걱정을 해야 맞아요. 돼. 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남한테 모질지도 않게 있으면 퍼주고 나눠먹고 살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 가물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신명도 억세. 빌어야 돼. 그게 답이야. 그래요? 2년 닿는 집에다가 꾸준히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